내일부터는 유시계 대학들이 일제히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올해는 유시계 대학들의 입학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합격자들의 성적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용 기자 취재했습니다. 내일부터 캘리포니아 주립대 UC 입학 지원 접수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입학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UC 계열 대학들의 경쟁률이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 부담 때문에 가까이 위치한 UC 선호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타주로 가기보다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지역 가까운 데를 많이 선호하시다 보니까 UC 안에서도 이제 조금 몰리는 이제 집에서 좀 가깝고 통학이 가능한 캠퍼스를 좀 몰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UC 입학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캘리포니아주 내 사립대학들에 대한 입학 신청도 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적을 뿐더러 다양한 학자금 지원이 가능해 사립대학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하고는 다르게 인스테이트에 있는 사립학교들을 많이 또 선호하시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많이들 알아보시고 지난해 UC 버클리와 LA에 지원한 학생들의 성적은 평균 GPA 4.3 이상을 넘어섰습니다. UCLA, UC 버클리는 평균 4.3 정도는 되어야 하고 SAT 과목별로 700점 이상 최소한 700점 이상 정도는 돼야지만이 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UC 대학들이 포괄 입학 사정제를 도입하면서 성적은 물론 과외 활동도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지원하는 그 숫자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불확실하니까 합격 결과가 또 불확실하고 자꾸 이 경쟁력이 세지니까 더 많은 대학을 지원을 해서 교육 전문가들은 올해는 에세이 작성 방식이 바뀌는 등 UC 지원서 작성이 더욱 까다로워지면서 반드시 외부의 도움을 받아 지원서를 작성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